선수들의 소개가 있겠습니다. 1레인 대만의 양준천 선수입니다. 네, 최고 기록은 51초 41이죠. 이어서 대한민국의 김정현 선수입니다. 네, 예선전에서 자신의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었죠. 사우디의 아잠 이브라힘 아부바크르 선수입니다. 51초 57의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4레인은 일본입니다. 콘노 료마 선수입니다. 네, 자신의 최고 기록은 50초 17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올해 유력한 우승 후보 중 하나입니다. 이스마일 네. 두다이 아바카르 선수입니다. 네, 우승 후보 영순이죠. 49초 18이 자신의 최고 기록이 되겠습니다. 아바카르 선수를 위협할 수 있는 선수, 대만의 린청웨이 선수가 6레인입니다. 네, 50초 89의 기록을 가지고 있죠. 7레인 말레이시아 무하마드 파크룰 아피줄 빈 나스르 선수입니다. 네, 52초 47의 기록을 가지고 있는 선수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8레인입니다. 카타르 마하마트 아바카르 압드라만 선수입니다. 네, 예선전에서 52초 77을 400m 허들 남자 결승전 출발했습니다. 네, 출발했습니다. 자, 45m 지점에 놓여 있는 허들. 아, 역시 아바카르 선수가 가장 먼저 넘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역시 우승후보 아바카르 선수가 가장 먼저 허들을 넘고 있습니다. 네, 벌써 네, 아바카르 선수 계속해서 앞으로 치고 나오고 있습니다. 네, 벌써 6레인과 7레인 선수를 따라잡았거든요. 아바카르 그리고 린청웨이 선수도 빠르게 달리는데요. 아바카르 빠릅니다. 아바카르 자, 마지막 이제 4코너를 빠져나오는 순간에 8번째 허들을 넘고 있는데요. 네, 아바카르 선수가 여유 있게 1위로 빠져나옵니다. 아바카르 선수가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 뒤를 린청웨이 콘도리오마가 따라붙고 있습니다. 네, 콘도리오마의 추가역도 만만치 않거든요. 하지만 선두 아바카르 이렇게 1위로 아바카르가 들어옵니다. 네, 아바카르 선수가 여유 있게 우승을 차지하게 됩니다. 네, 역시 우승 후보 1순위 아바카르 선수가 실수 없이 마지막까지 허들을 잘 넘어줬습니다. 네. 네, 아바카르 선수가 1위로 들어왔습니다. 그 뒤를 콘노리오마 그리고 린청웨이가 들어왔고요. 대한민국의 김정현 선수 6위 52초 13의 기록으로 들어왔습니다. 아, 네. 김정현 선수 자신의 최고 기록을 다시 한번 갈아치웠네요. 네. 계속해서 성장하는 모습 역시 김정현 선수가 멋진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정말 놀라운 성과인 것 같습니다. 갈아치울 수 있을 만한 아주 좋은 그런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네요. 400m 허들 남자 경기 다시 한번 보고 있습니다. 자, 초반부터 역시나 아바카르 선수가 빠르게 치고 들어왔어요. 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허들 시종일관 아바카르 선수가 가장 먼저 넘었고 물론 콘노 리오마 선수가 무서운 추격전을 벌였습니다만 아바카르 선수에게는 역부족이네요. 아바카르 선수가 긴 다리를 활용해서 멋진 질주 이어갔고요. 그 뒤를 콘노 리오마 그리고 린청웨이 선수가 이어갔습니다. 네, 역시 기록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최고 기록을 토대로 해서 아바카르 선수가 가장 앞선다라고 소개를 시켜드렸었는데